아, 야, 야, 아니, 뭐야, 이거, 씨. 미쳤나봐. 근데 엄청 달아나네. 여자애 당했나봐요. 희약소리 나는 거 보니까. 뭐 이어진 길인데. 하수구 열쇠를 얻었어요. 자, 일단 피해 복종합시다. 네, 피가 많이 났으니까. 뭐야? 사자가 쫓아온다고? 도와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여자애. 사자와 놀자고 하는 것 같아. 미치겠네 얘들.
이렇게 레벨업. 무사 이거. 어떻게 가야 되죠? 가야지. 도대체 아 돌겠네. 아 짜증나. 아 다시 가야 되잖아. 아 파란 놈이 쏘는 거에만 저주 걸리는 줄 알았는데 그냥 다른 놈들도 다 저주를 거나 보네. 무사일 건 끼기 전에 걸려 있었다고요? 아니 제가 풀었는데 분명히 풀었는데 저주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졸려. 아, 손님이 콧물은 낫지도 않는데. 일본으로 가야 되지. 이제 왜 못 이래?
아 여기 세이브하는데 없나? 아 여기 세이브 좀 해놔야지. 아 진짜 열받아 가지고 안 되겠네. 여기 세이브하는데 없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왕의 갑옷 내가 얻었나? 아이가 무슨 못 내가 보고 어디서 얻어야 되는군요. 왜 안 나오지?
어, 여긴가? 찾았다. 레임이야, 얘가? 방사능포 맞고 사라졌죠, 다. 오, 드디어 별의 조각 다섯 개 다 모았어요. 일단은 어 이제 그 얻었으니까 별조각 얻었으니까 이제 가가지고 딴 데로 찍어볼게요. 요 색깔 초록색인 거 보니까 이미 됐다고. 악보 딜 안 들어가면 여기서 레벨업을 해야 돼요. 얘들 근데 축사기는 아닌데 저렇게 죽이는 거 있는데 여기서 녹아다래. 이쪽으로 내려가는 게 맞았나? 아이 개. 감사합니다. 자식도 귀찮게. 나 여기로 가는 거였지. 성수라인 너무 야하네요. 생수로 바꿔달라고. 생수가 더 야하지 않나? 아 죽겠다. 이제 남극으로 갑시다.
공격인가? 아니야,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세종기지로 가나요? 세종기지 아니에요. 세종기지 아니고 여기에서 사막이 있어요. 네, 남극에 특이한 사막이 있죠. 남극의 메마른 땅이라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군. 응, 저 묘비 같은데 어째서 이런 거, 이런 곳에 세상의 꼭대기라는 거지? 여기다가 스타스톤을 끼워줘야 되죠. 지도가 참 정직하게 생겼네. 한국이 없어요. 한국이. 이거 보니까 내 혐한 게임이었어. 한국이 없어요. 한국이 지도상에 아예 없어. 넌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아무리 네가 싸움에서 부상을 당한다 해도 넌 결코 죽을 수 없어. 그 이유를 아나? 네가 전설의 영웅이기 때문이지. 아 그래? 전설의 영웅이기 때문에 넌 절대 안 죽는데요? 뭐? 내부와 외부의 세계에는 두 명의 아베가 존재한대요. 13이라는 시간 존재하지 않아. 존재해서도 안 되고. 자, 눈을 감아라. 지구에 대해 깊이 생각해봐라. 패럴렐 월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지금 방송하고 있는 사람이 빛의 마무라 하면은 저기 네, 저기 조직 보스 네, 뭐냐 조직에 들어간 마무가 이제 어둠의 마무인가? 와, 드디어 마지막이다. 드디어 마지막 판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액트까지 왔습니다. 울지 마, 울지 마라, 아가야. 뭐야? 얘가 애가 돼버렸는데? 주인공이 꼬맹이가 돼버렸는데, 애가 돼버렸는데, 아니, 아가가 돼버렸는데. 뭐? 네, 아기가 돼버렸어. 빨리 날 키워라 인간! 그러면서 지금 키우라고 그러는건가? 자, 애 주저하지 말고 그를 죽여라. 뭐야 갑자기 막 죽이라고 그러네?
영화 유기한 거야? 아베? 아베에게 무슨 일이? 어 뭐야 L이 두 개나 있네? L이 두 명이나 있네요? L 망설이지 마라 그 아기를 당장 죽여라 아베 나 용서해줘 잠깐요 뭐라는 거죠? 당신은 누구시죠? 어, 요미가 나왔네? 오, 꽤 재밌는 손님이시군. 에, 그 계집도 없애라! 뭐야?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아, 스토리 이해를 못하겠어, 이거. 너무 복잡해요. 너무 뜬금없어 스토리가 쿠마리라고? 잘 들으래요? 나는 라이다 들리는가 아베? 라? 나의 식용인가? 레임이라고? 킹버드다 하늘에 울고 있어 그리고 그 눈물은 더럽혀졌다 푸른 하늘을 날 수 있게 된다면 더 바라는 게 없어 네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이제 네 마지막 장 뭐야 갑자기 다시 어른이 돼버리네? 드디어 아포톡신 4869의 해독제를 찾았나봐요 야 이제 코난도 다시 남도일로 돌아갈 수 있겠네 제게 결국 그가 깨어나는건 빛과 어둠을 대표하는 영웅이 여기 와있다 나는 크리스탈의 장로의 명을 받았다 아베가 베르거를 부활시켜 그를 죽이라는 명이다 하지만 난 때를 기다리기로 했다 내 생각에 아베 넌 영웅을 찾을 것 같았거든 내가 어렸어 내가 너를 죽이면 아무도 우리를 막지 못해 다크가이아가 지구를 재탄생시킬 거라고? 다크가이아? 자, 돌아가죠. 자, 기운내 무슨 일인데? 난 영원히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난 너를 결코 잊지 않아 하지만 난 이제 다시 이처럼 만나지 못한다는 걸 알아 난 크리스탈을 위험에 빠뜨리라는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어 난 그게 너라는 걸 믿고 싶지 않아 아베 됐어 내가 그를 죽이지 뭐? 제가 막고야? 이제 뭐랄까나
의미가 그러니까 네 그거 뭐냐 막부의 막부의 뭐 신복 같은 거겠죠. 하베 사요나라. 안돼 에르 다르다 에르 야메로 야메테 그래. 에라 마치 갔단자 나요. 낮에 겁나 고도가. 내가 그날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정말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을까? 외부고 내부고 난 이런 것들 이해 못하겠어.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너와 함께 사람들과 살아가는 게 나로서는 충분히 행복하단 말이야. 평화로웠던 크리스타가 왜 이렇게 됐지? 평화로웠던 시절들을 돌려달란 말이야. 자 이제 뭐야 I can just live L like that 이러네요. L 같은 이 여자를 냅두고 여기에 떠날 수 없대요. What the?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전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신경 쓰지 마. 평소와 똑같이 날 대하면 돼. 또 다른 L은 사라진 것 같네요. 하지만 안 될까요? 전 진짜 세계에 L을 대신할 수 없는 건가요? 당신 생각을 말해주세요. 난 여기서 이제 선택해야 되나? 난 진짜 세계 내가 この 箱が 俺の ものだと よし ん? 뭐야 결국 영웅이 나타났군. 그래 꽤 온몸이 오래 기다려 피곤한 걸 온몸이 쓰시는데 나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어. 난 네가 진정한 영웅이란 걸 아니까. 하베 이 괴물은 아까 당신을 치료했어요. 바보던 소리 그건 내부의 요미고 나 이 세계의 요미야. 이봐 잡다할 시간이 없다고. 우리는 이 영웅의 무기를 가지고 베르고를 이겨야 만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잡다하고 있는 동안 어딘가에 도시가 또 당할 수도 있다고. 아베는 영웅의 창을 얻었다. 요미가 왜 요미일까요? 영웅의 창, 영웅의 갑옷을 얻었대요. 귀요미여서 요미인가? 아니면은 네 요미가에르의 요미인가? 자 이제 아이템 다 바꿔줘야겠죠? 이거 잘하면 오늘 엔딩 볼 수도 있겠는데? 오 엄청 세네. 우리의 편지가 있잖아?
시베리아 동쪽의 연구소 타워에서 보재요. 좋았어, 가자. 야, 가기 전에 일단은 세이브를 하고 싶은데. 세이브를 대체 어디서 해야 되고 뭐야 이거. 왜 여기로 오냐? 왜 여기야? 시베리아로 갑시다 이제. 아, 여기 또 빠져나가야 돼? 미친. 이거는 좀 되게 불친절하다. 여기 또 빠져나가야 된다고? 이거 언제 빠져나가는데? 옛날에 빠져, 옛날에도 갔었는데 여기 또 빠져나가라고?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게임에. 이 게임이 제가 볼 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 갓게임이라고 네. 하기엔 너무 허술한 점이 많아. 허술하다기보다 너무 대충 만든 느낌이에요. 세이브 포인트가 없어? 세이브를 그냥 시켜줄 수 있게 해주던지. 세이브 포인트가 한참 동안이나 안 나와? 아니네, 게임. 아. 열심히 살아서 행복해질 파스님 쿠키하게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게 옛날 게임들이 막 불친절하고 막 할 게 많다. 이렇게 숨겨진 장소 같은 거 찾아야지 좋은 아이템 먹을 수 있고 막 이렇게 그게 많다. 그런 요소들이 많다 그러는데 요즘 게임이 더 심해요. 다 몬스터 헌터 마냥 나와가지고 채집에다가 뭐 네 무기 강화에다가 뭐 재련에다가 뭐 네 뭐 돌파에다가 뭐 너무 많아? 게임에 쓸데기 없는 걸 갖다가 잔뜩 넣어놔요 보면. 이거 다 넣으면 재밌겠지? 하면서 낚시도 해야 되고 뭐 낚시도 스킬이 또 필요하고 뭐 낚싯대 뭐 이런 것도 다 필요하고 요즘 그런 게임들이 너무 많아. 요즘 PC 게임들 해보면은 다 이제 온갖 요소를 갖다 다 쳐넣어놨어. 이 게임은 네 간단하게 즐기는 게 진짜 최고인데 게임에서 무슨 뭐 네, 진짜 가상현실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 개판으로 갖다 다 넣어놔가지고 열받을 때가 많죠.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돼? 비행기를 타러 가야 돼. 주인공이 지저 세계 사람인데 별의 조각 먹어가지고 지상 세계 영웅이 된 거라고요? 근데 왜 영웅들이 똑같이 생겼어? 사람들이랑? 왜 굳이 지저 세계 사람들이랑 지상 세계 사람들이랑 왜 똑같이 만들어놨을까요? 그게 이해가 안 돼. 지저 세계 사람들은 지저 세계 사람들 따로고 지상 세계 사람들은 지상 세계 따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왜 똑같이 만들어놨지? 자 여기서 일단 한번 자줍시다. 아 욕하지 않냐 안녕하세요. 이거 지금 분량 얼마나 남았는지 잠깐 볼게요. 3일째 하고 있어. 3일째 17이야? 와 레벨 30 넘어야지 이길 수 있나보네. 레벨 32대 잡네요 보니까. 노가다 좀 하고 와야되나. 비행기 어디서 타지?
시베리아? 에 그린랜드. 어 여기다. 여기가 마지막 던전인 것 같아요. 여기. 여기가 마지막 던전이에요. 여기가 마지막 던전. 여기 착륙할 때 어디 있을까? 일단 여기서 던전 두 개 남았다고요? 아직 더 가야 돼? 도구 상점 가서 필요한 것들 좀 사줄게요. 실은 말고. 끄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 너무 안 되겠다 진짜. 내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녹화 종료할게요.